bọn mình đã phải chờ tận 1 tiếng rưỡi để được ăn Dookki luôn ý. Nhưng mà phải thực sự là rất ngon luôn. 베트남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태국에서도 줄 서서 먹는 맛집. Dookki 떡볶이? 떡볶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대표 김관순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 떡볶이 프랜차이즈 Dookki. 베트남에서 무려 54호점까지 오픈. 타이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해 떡볶이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해외 진출을 시도한 떡볶이 업체는 많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Dookki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그 떡볶이란 아이템을 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형태로 다가갔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단순히 떡볶이 가게가 아니라 한식 레스토랑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떡, 소스, 면사리 등을 취향대로 선택해 직접 조리해 먹는 Dookki 떡볶이 특유의 스타일도 현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대만 같은 경우는 고수, 닭고기, 완자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식재료를 같이 넣음에 따라서 그들이 직접 만들어 먹음에도 좀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떡이나 소스 등 떡볶이 고유의 재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인에게 익숙한 음식을 더한 것이죠. 맛이 꼼꼼 이런 점들 덕분에 Dookki 떡볶이 해외 매장에는 학생 손님보다 가족 단위 고객이 더 많다고 합니다. Dookki 떡볶이가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곳이 중국이었어요. 운영도 잘 하고 있었으나 사드라는 그런 큰 사건 때문에 그 한국 백화점이 문을 닫고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폐점함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동남아시아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대요. 김관훈 대표는 아시아를 넘어 더 먼 곳까지 떡볶이를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만 진출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떡볶이를 즐기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떡볶이 몇 번 먹냐고 얘기하면 조금 난해하긴 하고요. 엽기 떡볶이 자주 시켜 먹고요, 집에서.